산골에서 나오는 후식은 뭘지 궁금해지는데요. 자연인이 간 곳은 집이 아닌 오두막. 아, 민들레를 뜯어서 살짝 데쳐가지고, 네, 이거 차 만들려고. 위와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민들레. 자연인만의 후식입니다. 오래 기다렸네. 아이고, 예, 뭐 가져오셨어요? 아, 이거 가지고 왔지. 어, 이게 후식이에요? 네, 후식. 어, 뭘까요, 이게? 이건 저 토마토 농축액. 어, 토마토 주스. 네, 토마토 빨갛게 주스보다 더 진하고. 네. 농축액이로 생각하면 되지. 네. 네. 요거는 이제 민들레. 민들레. 잘 끓여 먹고. 끓는 동안 토마토 진액부터 맛보는데요. 자, 예. 조금만 줄게. 오, 이거 저 스파게티 소스 같기도 하고 케찹 같기도 하고. 케찹은 이거보다 진하고. 네. 끝에 또 아까우니까. 네. 시큼한데요? 네. 아, 이제 젖산이 생겨서 하고, 네. 젖산이 이제 아. 여름에 해놓은 거니까 베타카로틴도 많고 항산화. 네. 성분이 많으니까 먹으면 몸에 좋아요. 먹읍시다. 네. 먹어. 자연인은 늘 먹던 건데 윤택신 입맛에 맞을까요?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셔. 난 괜찮은데. 아우 셔. 원래 싱글은 못 먹는 거다. 아, 어우 춥다. 아유. 아우. 민들레. 아, 민들레요. 민들레 네. 차. 민들레 차. 자, 우리 윤택이 네. 민들레 차 먹고 건강히 지내. 쌉쌀하네요. 한약명으로는 포공용인데. 포공용. 항산화 물질도 많고. 그래서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거고. 후식 같은 느낌이 아니라. 네, 후식 드시지 약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. 필수적으로 먹으니까 이제 습관이. 매일요? 그럼 식기니마다. 근데 난 여기 와서. 이 민들레가 나한텐 요즘 몸 좋아진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생각하지. 그래. 민들레가 그럼 먹는 것부터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. 내가 2007년도에 갑자기 이 음식을 먹으면 복통이 와가지고. 오호.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이제 저 담낭 쓸개. 네. 거기에 이제 암이 있어가지고. 그래가지고 11 수술실에 들어가서 11시간 만에 나왔어.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쓸개가 간에 딱 붙었으니까 좀 힘들었겠지. 그래가지고. 어이구. 이렇게 됐어. 여기 요 밑에가 간이지? 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흉측하지? 아니 저 흉측하다기보다는 그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이 들어요. 아물지 않는 상처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사실. 우리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5년 생존율이 20%밖에 안 된다. 그 병실에서 우리 집 뒤 산이 배봉산이라고 있는데. 네. 그 배봉산이 보여. 어허. 참 내 앞으로 저 집에 가서 얼마나 살을까. 그래가지고 진짜 자멸감도 생기고 참 인생이 참 이대로 끝나는가도 싶고. 자식들로 보나 여러모로 보나 내가 더 버텨야지. 그렇죠. 하면서 예. 내가 집에서 지내다가 강원도로 가자. 좋은 환경, 좋은 물, 좋은 공기, 내 마음 다 삼위일체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좋아. 다 좋아.
살아야만 했습니다. 또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묵묵히 이겨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. 당신 여기 들어오실 때만 완쾌돼서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. 그렇지. 그 가족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걱정이 아니라 여기 와서 더 잘 지내니까 더 좋아지고 하니까 많이 좋지. 내가 아파서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병원 출입이나 자꾸 하면은 오히려 그게 얼마나 서로 민망한 노릇이고 한스러운 생활이 되지. 여기 와서 잘 지내니까. 가족분들은 또 어떻게 어디서 생활하시는 거예요? 저 아들 하나, 예. 딸 둘. 막내딸은 내가 40에 낳았어. 그러세요? 그래서 지금 25살이. 형님 40에 나셨으면 눈에 많이 밟히지 않을까요, 지금도? 그러니까 내가 걔를 좀 막내를 아무래도 누구든지 막내를 많이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많이 보살펴줘야 되겠다. 내가 또 많이 좀 가슴에 담고 있지? 어리니까, 제일 어리니까. 생각하면 가슴 얹히는 이름, 가족. 사랑하는 이들을 두고 홀로 지낸 산골 생활, 외롭진 않았을까요? 외로울 때는 글쎄, 가끔가다 뭐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다 또 너무 심심할 때는 내가 이런 하모니카도 좀 불어보고 하모니카를 다 하세요? 한곡 해볼까? 한순간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준 곳. 그의 곁에 자연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. 아침을 맞을 수 있어 늘 감사한 자연인. 눈 뜨자마자 하는 일이 있는데요. 약수를 또 가라앉힌 거지. 정제를 한 거지. 나는 꼭 매일 먹으니까 아침마다 습관도 됐고. 어제 바위 틈에서 나온 약수입니다. 5년째 아침마다 약수를 거르지 않고 마신다고 하는데요. 아침밥 대신인 셈이죠. 좋고 맛있다. 아 좋다.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. 아침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. 자, 아우 아침 다 깼네요. 원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세요? 매일 이렇게 한바탕씩 뛰고. 원래부터 음악 좋아하시면서 그랬던 거예요? 아니면 여기 와서 더 좋아지신 거예요? 아 전에부터 내가 뭐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뭐 잘 부르진 못하지만.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 아무도 없고 이런 넓은 풍광도 있고 하니까. 내 나름대로 그냥 크게 틀어놓고 마음대로 그냥 그럼. 아무 때나 그렇게 해. 아이 좋으시겠어요. 아유 알았어 봐. 이제 정신도 다 깼으니까 잠자리 좀 정리 좀 하고 이불을 정도는 깨끗하게 해야지. 네 깨끗하게요. 좋다. 요렇게 하면 되나요? 아유 이거 저 이게 약수. 약수요. 아주 보약. 아 짱 보셨. 아주 아주 정말. 네. 이것은 집에서도 가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꼭 생수를 마십시오. 오 맛있게 잘 먹네. 물 한 잔에 벌써 신호가 온 걸까요? 어우 근데
그래도 나도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? 이리 와. 큰 거 좀 봐야겠는데요. 이리 와. 어.